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2번입니다. 아, 기출 문제입니다. 그림같이 전압계 V123와 5옴의 저항아를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1 20, V2가 40, V2가 50이라면 부하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림상에 봤을 때는요, 여기가 지금 전원 쪽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전원 쪽에서 오는 이 V3라는 전압은 가장 큰 전압이죠. 크다. 제일 크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에 이제 저항에 걸리는 거고요. 요거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V1은 지금 어디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근데 요놈하고 요거는 이제 대소 관계가 얼마인지 서로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요놈보다는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예요? 50V라고 했고, 요거는 지금 40V 되어 있네. 자, V1은 몇 볼트? 20V다 이런 얘기죠. 그 여기 저항이 얼마입니까? 여기 저항이 지금 5옴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5옴이고요. 얘가 40V면 여기서 가는 전류는 얼마 되겠어요? Y는 R분의 V니까. 그럼 I는 R분의 V니까 5분의 4 집하면 8A가 흘러겠죠?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이제 부하에는 또 뭐가 존재해요? 역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압에다가 요거 전류에다가 역률 곱해주면은 자 뭐가 나온다? 전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삼전압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때 전력은요 뭐분의 2R분의 1에다가 가장 큰 전압에서 나머지를 제곱해서 자 빼주시면은 뭐 구할 수 있어요?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삼전압계법.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2 곱하기 저항값 얼마 주었어요? 5가 되어 있고, 이거 분의 1에다가. 이제 3라는 전압은 50V죠? 자, 제곱 마이너스에다가 2가 40입니다. 1은 몇 볼트? 20V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니까 50W가 나온다. 자, 이거는요, 계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공식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간단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전력은 R분의 V제곱이잖아요. 그죠? R분의 V제곱인데, 자, 숫자 2는 뭐, 그냥 평균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R분의 V제곱을 2로 나눈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전력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자, 23번입니다. 예, 권선수가 100회인 코일을 200회로 늘리면 코일에 유기되는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뭘 갖다 흘린다? 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I라는 전류가 갑니다. 근데 얘가 지금 몇 번? N번 감았어요. I라는 전류가 코일을 갖다 관통하면서 자, 뭐가 발생돼? 자속이 발생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를 딱 관통할 때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자속 갖다 우리가 자, 파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는요. 우리가 자, 2로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n에다가 자, dt분의 뭐로 이제 dπ로 이렇게 유도되는 기전력을 자,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것이 뭡니까? 마이너스 L에, 자, DT분의 뭐예요? D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랑 아시겠지만은, 자, 뭐예요? 자속의 방향에 따른 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죠? 자, 여기서 N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제 권선수가 됩니다. 권선수. 그 다음에 DT는 뭐죠? 시간의 변화입니다. 자, dφ는 뭐예요? 자속의 변화. 근데 정확하게 쇄교 자속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쇄교라는 것은 뭐야? 코일을 갖다가 자속이 어떤 식으로 90도로 관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코일을 한번 감았어요. 자, 코일을 감았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자, 그럼 여기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엄지가 전류고 나머지가 자기장 방향이잖아요. 그럼 요 방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아돌죠. 그죠? 감아돌고 여기서는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감아돌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속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이가. 그럼 여기서 얘를 한 바퀴 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더 가겠죠. 같은 방향으로. 그죠?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코일을 갖다 자석이 어떤 식으로 후직으로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 얘를 갖다가 우리가 쇄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자속의 변화고, 이게 단위는 뭐예요? 자, WB, 웨버죠? 그 다음에 시간 변화는 세크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은 뭐예요? 인덕턴스예요. L은 우리가 인덕턴스를 한다. 자, 단위는 뭐죠? L입니다. 그 다음에 DI는 뭐야? 전류의 자, 변화치를 뜻하는 겁니다. 단위는요, 암페어 되겠죠.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유도되는 기전력이라는 뭐에? 권수에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권수에 비례하다니까 권수가 지금 100번에서 200번 두 배 늘렸어요. 그럼 기전력도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몇 번? 이제 3번이 이렇게 자,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요. 권선수가 이렇게 됐을 때 원래 기출 문제는요. 기전력을 물어봤다는 게 아니고 자, 뭘 봤다고 그러냐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원래 기출문제는 인덕턴스였다고. 그러면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덕턴스는요. 자,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의 표현은 L분의 뮤 S의 N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잖아요. 그렇죠? L은 이제 길이고, 자, 뮤는 뭡니까? 투자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이제 면적이잖아요. 단면적. 그 다음에 N은 권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선수가 증가할수록 인덕턴스는요,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처음에 100이었다가 얘가 200으로 왔단 말이야. 이거 제곱이니까 이때는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과거의 기출문제는 얘가 뭐였다? 답이 4배였다. 그러니까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니까? 자, 기전력이니까. 기전력에 대해 정리하면은 요거는 뭐 권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몇 배가? 2배가 되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200은 똑같은데 기전력은 몇 배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도 나왔다 그러면 몇 배가? 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전력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3번도 비교적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단 얘기죠.